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1126 사건. 먼저 원고측 소장 진술해 주시죠. 네. 2015년 11월 26일 신체 트레이닝 센터에서 얼크에 도전을 하던 비구 얼크는 늘 그렇듯 화를 참지 못해 센터를 때려 부쉈는데요. 이때 세턴의 어항이 부서졌고 물순이 또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어항에 대한 손해배상, 즉 어항값을 물어낼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피고 측 진술해 주시죠. 네. 원고 진술에 대한 반박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어항을 얼크가 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크, 어항에 돌을 던졌나요? 아니면 오! 이렇게 어항을 던졌나요? 얼크는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운이 없어서 어항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 어항이 깨진 건 얼크의 잘못이 아닙니다. 맞아, 얼크 잘못은 아니지. 야, 뭐가 아니야? 얼크 잘못이 맞지? 게다가 세터는 얼크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막 그렇게 무슨 말을? 얼크한테 초록뚱땡이라고 했어요. 재판장님! 얼크가 초록뚱땡이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우리 얼크 뚱땡이 아닙니다. 예, 보세요. 다 근육이에요. 예, 봐봐요. 들어가죠. 운동 안 했어요, 요즘? 하여튼간, 예? 세턴은 얼크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우리는 세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뭐? 지금 막 고소하겠다는 건가? 네. 그런 겁니다, 예. 하, 너희 완전 어이없다. 아니, 누가 누굴 고소해? 알카! 자, 조용히들 하세요. 원고 측 변호인? 증인 신청하셨죠? 네. 갤럭시 어린이 요원들, 증인석으로 나와주시죠. 증인 대표, 선서해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좋습니다.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증인들은 얼크가 화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까? 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얼크가 화를 낼 때 어떻게 하던가요? 화가 나면 갑자기 말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뭘 던지고 벽도 때리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우리 갤럭시 요원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린 막 소리치면서 도망쳤어요. 얼크 화내면 좀 무섭거든요. 난 별로 안 무서웠는데? 난 무서웠거든? 그렇다면 얼크가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 이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거나 물건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단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피고 측 증인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얼크는 보통 언제 화를 내던가요? 얼크의 도전에 실패하면 화를 냈어요. 얼크의 도전? 그 도전은 누가 시키는 거죠? 세턴이요. 근데 세턴이 얼크의 도전을 시키면 얼크는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얼크가 얼크의 도전을 안 하고 싶어 했다. 왜죠? 왜냐면
얼큰의 도전이 어렵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세트는 그걸 계속 시켰던 거군요. 왜 그랬을까요?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변호인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준비한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사건이 있던 날 세턴 트레이닝 센터가 찍힌 CCTV 화면입니다. 이것 좀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세턴이 왜 얼크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얼크의 도전을 계속해서 시켰는지 그 진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자, 얼크는 화를 내고 다들 도망가고 있죠? 그런데 표정 좀 볼까요? 허허, 가은 요원 웃고 있네요? 얼크가 무섭다는 가은 요원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요? 가은 요원뿐만이 아닙니다. 환희, 리나, 석우, 그리고 세턴! 내가 웃었나? 얼크가 화를 내며 위협적이라고 얘기했던 세턴. 그런데 말입니다. 세턴은 왜 저렇게 환히 웃고 있을까요? 재밌어서! 얼크와 화내는 게 재밌어서! 사실 저도 얼크와 화내면 좀 재밌거든요. 자, 그 얘기는 세턴은 얼크가 화내는 게 재밌어서, 즉 얼크를 놀리는 맛에 계속해서 얼크의 도전을 시켰던 겁니다. 얼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알면서도 말입니다! 지금 피고 측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추측으로 원고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시는데? 찔리시나?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넌 내가 대장인 걸 몰라? 대장이든 소장이든 직장이든 법정 안에서는 위아래 없는 거 모르시나? 저 버르장 머리 없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어항이 깨진 것은 얼크에게 얼크의 도전을 시킨 세턴. 바로 너 때문이야! 얼카! 판사님, 휴정 신청합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어항 낀 놈이 우릴 고소해? 이런 건방진 녀석들. 그나저나 얼코 오늘 부상당해가지고 트레이닝 센터는 못 부수겠네? 네가 여기 청소 다 한 거야. 그래, 얼코와 마스를 한 방에 세게 먹일 증인을 데려와야 되겠어. 세턴! 아, 깜짝이야! 어? 아! 아카! 얼크, 나 사실 그날 CCTV 보고 진짜 많이 놀랬어. 내가 널 그렇게 놀리고선 진짜 환하게 웃고 있더라. 아카! 그래서 말인데, 정말 진심으로 세턴! 얼크! 쟤랑 얘기하지 마. 쟤랑 눈도 마주치지 마. 쟤랑 밥도 먹지 마. 쟤랑 놀지도 마. 얼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판 소개합니다. 원고 측에서 증인을 또 한 명 신청했죠? 네. 세턴 트레이닝 센터를 지은 건축가 박종문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은 세턴 트레이닝 센터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 갤럭시 센터를 지은 실력가 맞죠? 맞습니다. 이런 박종문 씨가 지은 세턴 트레이닝 센터, 과연 얼크가 한번 부딪혔다고 해서 부서질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번 아주 강하게 부딪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카! 어허, 피고 가만히 계시고요. 다시 말해, 얼크가 아주 작정을 하고 벽을 때려 부쉈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인은 그동안 얼크 때문에 트레이닝 센터를 여러 번 수리했죠? 네. 그럼 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얼크한테 돈 달라고 했었나요? 아니요. 왜죠? 얼크가 좀 무서웠습니다. 세트를 부수는 성격이라면 말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님, 얘 화내는 거 보십시오. 얘가 이럴다니까요. 이렇게 폭력적인 얼크, 이번 사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증인 신문하실 건가요? 네. 증인, 네. 얼크 때문에 센터를 여러 번 고치셨다고 했는데, 근데 고칠 때 제대로 고쳤으면 벽이 또 무너졌을까요? 제대로 고치고 싶었는데, 그런데요, 세턴이 빨리빨리 고치라고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짜, 아니 대충대충해. 어차피 뭐 계속 부서질 텐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귀찮아. 그러니까 세턴은 얼크를 계속 놀려서 계속 벽을 부수게 할 생각.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아니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항값이나 물어내. 어항값을 내가 왜 물어내? 어? 초록뚱땡이라 한 거나 사과해. 이게 또 반말을. 야, 너 안 됐어. 너 오늘 내가 진짜 오늘 참을래.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야, 오늘 한판 붙어. 붙어! 헐, 뭐, 어? 뭐, 어? 닭싸움? 3, 2, 1, 고! 원고 측 주장! 얼크는 어항이 깨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폭력을 행사하여 세턴의 어항을 깨뜨렸으므로 세턴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 피고 측 주장. 얼크를 화나게 한 것은 세턴이므로 어항이 깨진 데에는 세턴의 책임도 있다. 게다가 세턴은 얼크를 모욕했으므로 얼크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 과연 결과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얼크가 화를 참지 못해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어항을 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턴 또한 어항을 안전하지 않은 곳에 둔 책임이 있으며 얼크를 약올리고 이상한 별명을 붙여 얼크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 세턴의 청구를 기각하며 세턴과 얼크 두 사람은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재판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항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아깝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누가 할 소리? 억울한 건 우리야. 요. 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얼크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얼카!
지금! 얼크! 미안해. 넌 초록뚱땡이 괴물이 아니야. 너는 우주 최고 파워맨 얼크야! 얼카카! 얼카! 어? 모왕이네? 물순이 친구? 얼카카! 물순이도 좋은 친구가 생겼다. 꼭 우리처럼. 얼카카카카! 얼크! 얼카!